아, 오늘은 그 디버그 창에서 변수 목록을 볼 때, 서머리 포맷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프로그램입니다. 이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키면, 테이블 뷰에 관련된 샘플 프로그램입니다. 종료를 시키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지점에서 우리는 보통 그 변수의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변수의 이름 위에 살짝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과 변수의 타입과 그리고 이 변수에 관련된 간략한 정보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살짝 올려대면 정보가 나오는데 별로 상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의미 없는 그 변수의 그 메모리 상의 위치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좀 바꾸려면 이 summary format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걸 닫고 이쪽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하단에 보면 현재 스코프에 있는 변수의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natural size 같은 경우에는 ns size 타입입니다. ns size 타입의 그 값이 value 값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summary 값이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까만색으로 나오는 것이 value 값, 회색으로 나오는 것이 summary 값입니다. 이 summary 값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edit summary format 해주면 이건 기본적으로 Xcode가 지정해 놓은 값입니다. 이 퍼센트 안에 들어있는 값은 이 natural size의 structure 구조체 안에 있는 width라는 필드 값을 가져온다는 뜻이고 height라는 값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러 보면 width, height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값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width가 이게 지금 그 정수형이 아니고 실수형으로 돼서 보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를 summary 포맷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 달러 바라는 거는 현재 변수 값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이 현재 변수 값을 인티저 값으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서머리 포맷 값은 서머리 값은 이 실제 값에 인티저 포맷 변경된 걸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서머리 값은 인티저로 표현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색 값입니다. 그러면 내추럴 사이즈 이 자체를 갖다가 이좀더 편리하게 보려고 하면 이 내추럴 사이즈에 대한 ns 사이즈에 대한 서머리 포맷을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자, width하고 height에 대한 필드 값을 가져왔는데 width 값이 이 value 값을 가져왔죠. 이 뒤에 퍼센트 사인 뒤에 v라고 붙여주면 이건 value 값을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S라고 붙여주면 summary 값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value 값을 가져오지 않고 summary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이렇게 똑바로 된 정수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그 ns rect 타입도 우리가 ns size, 네, ns 사이즈에 대한 것도 제가 미리 이렇게 그 height에 대해서 value 값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똑바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지워버리면 여전히 이렇게 그 어려운 값으로 나오죠. 그죠? height 값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이게 미리 지정된 값이 나오죠. 그죠? height 값에 대해서 summary format 값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이 ns rect 값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면 어차피 이 사이즈에 대해서 summary 포맷으로 미리 가져왔기 때문에 이 summary 포맷이 그대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ummary 포맷만 봐도 여기 constraint bound 여기 위에서도 summary 포맷이 아주 잘 표시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더 나가서 자, 예를 들면 별 필요는 없겠지만 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값을 보면 의미 없는 주소값이 나옵니다. 이 의미 없는 주소값 대신에 우리가 조금 이게 뭐 굳이 의미는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컨텐츠라는 이 것의 서머리 포맷 값을 가져오면 실제 컨텐츠에 있는 텍스트 이 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전혀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면 테이블 뷰 콘텐츠 같은 어레이 같은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그 좀 그 공부하는 뜻에서 한번 해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바라는 거는 실제 그 변수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 어레이 값이 들어가서 이 어레이에 카운트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 결과 값을 인티저로 변화해서 몇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실험 삼아서 바에 대해서 오브젝트 인덱스에서 0번째에 있는 오브젝트의 값을 가져와서 ns 스트링 값으로 값을 지정한 다음에 스트링 그 서머리 포맷에다 서머리 포맷 형태로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면 이렇게 이 어레이 실제로 어레이를 보시면 0번째 이게 들어있죠, 그죠? 만약에 첫 번째 값이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이면 두 번째 값. 이거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